수확할 때 됐어요. 아, 그러게. 네. 이거 비싸겠는데? 선생님, 이거 감자? 네. 그러면 여기 감자, 아까 당근 벌써 빼먹고, 당근 언제 빼먹은 거예요? 요것을 12월 5일 날 숨었어요. 어, 그럼 그 당근은 그 전에 수확한 다음에? 그런 게 11월 한 20일 정도에 캤죠. 그럼 당근은 수확을 하고. 11월 20일 전에 캔 거고. 그럼 당근은 언제 심었지? 당근? 어. 한 석 달이나 됐을 거예요, 아마. 어,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제 겨우내 당근 자랐네. 그래서 이제. 요걸 물어볼 줄 알았으면 딱 저거 올 것인데. 11월 25일쯤 당근 수확한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감자는 며칠 간격으로 들어갔어. 며칠 간격? 어. 그 말이 뭔 말이야? 아니, 당근 수확했잖아. 예.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 감자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며칠 간격을 며칠 두고서. 아, 이거? 아니. 당근 수확한 다음에. 아, 바로 했어요. 바로. 예. 바로 요거 저 당근 캔하고. 그럼 여기 이 포장이 전혀 두덕이. 예. 당근 심었던 두덕이요? 아니요. 다시 고랑 탄 거지? 어, 노타리 쳐갖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저 기비를 좀 넣었지. 그때. 이 기비를. 톱밥은 앞전에 들어갔고. 이제 기비를 좀 살짝 넣고. 잔사 같은 거. 넣고. 당근 잔사는 다시 또 들어가갖고. 저기서 저 발효되고. 이제 그 앞전에 해놓은 놈. 이걸 좀 넣고. 바로 저 노타리 치고 골 치고. 해가지고 감자 숨었죠. 예. 그런 게 우리 부모들이. 아이고. 걸음도 이렇게 많이 안 해갖고 어떻게 감자가 돼? 근데 감자만 잘 됐다고 참 좋아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수확기가 된 게 이제 철저 갖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감자 두덕인데 일반적인 감자 두덕보다 되게 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안 그래요? 안 그래? 보통 이만해요. 어, 그럼 감자 심을 때 한 개를 갖다 쪼개서 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여러 개로. 그때 뭐 소독이라는 건 어떻게 심어요? 아, 소독 안 했어요. 안 해? 예. 그냥 심어버려? 예. 그래도 병이 소독. 안 오나? 안 와요. 어, 왜 안 올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온다고 나를 치는데. 그 말을 치는데? 참 나한테 잘 물어보네. 나 참 그 말이. 아니, 악산물에. 아니, 그런 말을 물어봐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을. 근데 내가 통 말을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토양을 감자 수독이니 뭐니 신경 안 쓴다. 그냥 칼로 짝짝 잘라가지고 그냥 꽃 살려가지고 그냥 심는다 이 말이지. 예, 예. 그건 우리 할머니가 이제 눈 있는 데만 딱딱딱딱 잘라줘. 애기 엄마하고 같이. 보통 감자를 몇 개로 자르지? 한 네 개나 세 개나 다섯 개나 막 대충 없대요. 감자 하나에. 예, 눈만 보고 딱 자르니까. 예. 그래서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심는 거야. 소독 안 했어요. 토양이 기본적으로 미생물 생태계나 모든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탈이 없어. 예. 결주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럼 하나도. 안 생겼잖아요 지금. 이상 물이 이제 수확기는 물을 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물을 안 품은 게 시방 이렇게 이제 꽃이 나주고 이제 못 오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감자는 그러면 그게 딱 해서 현재 한 3개월 된 거네 이게. 한 3개월 넘었죠. 넘었나? 12월 달인 게 12월, 1월, 2월, 3월. 3개월 반 됐다. 예, 그 정도 됐죠. 그럼 3개월 반 사이에 이제 겨울을 이게 넘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물 흠뻑 주고서 좀 마를 때 심어서 놔두고, 멀찍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뭐 계속 주나? 아. 어떻게 해요, 이건? 계속 준다는 말보다도 한 15일이나? 겨울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10일에서 한 15일? 한 13일?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럼 이게, 뭘로 줘? 아. 점적이 안 돼 있네? 고랑에다 줘버려요. 호수 놔두면, 가요, 물이. 아, 저래 쭉 흘러간단 말이지? 예, 예. 그래서 아. 이거 예를 들어서 딱 차면 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15일 한 번 정도 물 주고. 한, 약 겨울에는 한 15일에서 한 20일? 되나 출 때는, 동절기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그실 때는 좀 자주 한, 10일에서, 그래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자주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값 좀 잘 받으신 거예요? 지금 감자금 좋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학교 급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당근도 그렇게 나갔고? 예, 예. 수박 좀 있으면 할 거잖아. 응? 응? 하고 나서 여기다 뭐 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박. 예. 또 수박 들어가요. 수박 작년에 뭐 모자라해갖고 전화하고 그러대. 수박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한 하우스에 수박 한 다음에 삼기작? 예? 삼기작? 삼기작이 될 수도 있고 사기작이 될 수도 있고 올해는 또 상추를 안 했어요. 상추했었는데 무조건 찾은 것만 해줘. 나는 아, 찾는 어떤 거. 작물에 들어가든 토양이 갖춰져 있는 그 자체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연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저런 톱밥 저런 그런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이 딱 그가 백에 있을 때, 다른
그 유해 미생물이 번잡을 못하더라고. 유해 미생물도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유해 저 미생물보다도 유미생물이 조금만 저 밸런스가 커보면은 요들이 꼼짝을 못 한 것 같아. 내 생각이요. 내 머릿속이 생각인데 하여튼 유해균도 있어야 돼. 탄저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비중이 유익균이 조금만 많이 보면 괜찮더라. 밸런스가 맞아. 감자는 특별한 온도 관리는 필요 없죠? 아니, 이거는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냉에 마음만 딱 맞았다. 그러면 쫙 끊으셔. 그럼 어떻게? 싹 버실라져버려요. 아, 그래? 한 번에 나가?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만 조심하면. 그러면 이게 밤에 어떻게 해요? 다 덮어주죠. 수막 해주고. 아, 수막도? 감자도 수막이 필요해?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한번 서리 맞아보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온도 관리에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 밤에 수막 쳐주고, 낮에 네. 열어주고. 예. 네. 어? 낮에는 당연히 어떤 작물이든 열어야죠. 자연 그대로 오고, 추운 것만 좋게 막아주니까 비닐 하우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비닐 하우스가 작물을 키워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닐 하우스가 좀. 수막은 몇 시간 돌려요? 저녁에 한 겨울에는 5시부터 돌아가죠. 한 겨울에는. 오후 5시부터? 예. 그리고 그 다음날 한 7시나 8시. 근데 여기 좀 물이 좋네. 지금 하우스가 깨끗한 거니까. 하우스가 깨끗한 거 아니라 그냥 푸어잖아요. 비닐루가. 아니, 그래도. 나 오래 써요, 이거. 비닐루도 무시 못 한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몇 년 쓴 거예요, 이거? 이거 한 3...